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했던 둘째 날 저녁 집회.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동의 물결이 가득했던 콜링콰이어의 특별 공연. 아름다운 하모니와 멋진 퍼포먼스는 우리의 밤을 더욱 빛냈습니다.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성경과 기도에 대한 강의부터 문화, 선교, 직업, 이성교제와 결혼까지 알차고 유익한 선택특강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강사로 선택특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강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막상 와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즐겁고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관계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 돼. 7424 어디 갔니? 너 여기 있니? 내 배우자. 저희는 여수로 이행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여보세요. 아, 가라고요. 여보세요. 아, 가라고요. 아, 수련회 가라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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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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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가 함께하는 CCC 여름 수련회. 다음엔 내 딸도. 내가 평소에 선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수련회에서 딱 선교박람회를 하지 뭐야? 완전 럭키비키 주님의 자녀잖아. 선교박람회에서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 있는 나라 부스를 둘러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길 기도합니다. 찐티를 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름 수련회 때처럼 찐티 기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꼭 도전하시고 찐티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 비전 박람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 코리아 부스입니다. 방탈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들 꼭 참여하셔서 많은 랜덤 상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전 박람회 옆에는 통일 박람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북한 간식도 먹어보고 북한 멸시 챌린지도 도전해보세요. 목요일에는 통일 골든벨도 진행된다고 하니 모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흥미진진한 많은 부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 꼭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세미나실 2번으로 VR하러 오세요! 원지지구 은혜 많이 받아 눈물 받아. 주님! 어? 귀여! 어? 혹시 시민이세요? 7, 2, 4 야, 어저께 고생했는데 오늘 끝말잇기 할래? 레미콘 콘스프 프린스 pray. 수련회 사용 설명서 기도법. 구분 동작 하나. 무릎을 24도로 구부린다. 구분 동작 둘.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74도로 구부린다. 구분 동작 셋. 각도 유지가 힘들면 손을 땅에 대고 주여를 외친다. 지금 90도야. 16도만 내려오자. 8도. 8도. 집회장 갈 땐 운동화 신는 거 알지? 슬리퍼 신으면 다칠 수 있다고. 쓰레기통은 각동 앞에 비치되어 있어. 분리수거도 꼭 부탁해. 우리 같이 수련을 위해 기도하자. 핑크동 254호에서 만나.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핑크동 진행본부에 찾아가 봐. 내일 헌신예배는 30분 일찍 6시에 시작해. 시간 꼭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에 늦지 마.
다른 궁금한 게 있다면 모바일 핸드북을 확인해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